네, 여러분 혹시 저희 참다한 홍삼 광고 보셨나요? 배우 고현정 씨가 우리 참다한 홍삼으로 붓글씨를 쓰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글씨를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홍삼이 진한 거예요. 저희 홍삼은요, 물에만 달이지 않았습니다. 물에만 달이게 되면 홍삼의 그 좋은 성분이 47.8%밖에 안 녹아요. 한 번을 달이든 열 번을 달이든 나머지 52.2%의 영양분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드셨던 물에만 달인 홍삼은 거의 50%는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참다한 홍삼은요, 버리는 거 하나 없이 통째로 갈아 넣었습니다. 저희 홍삼은요, 굉장히 진해요. 진하다는 건 그만큼 홍삼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홍삼을 매일 드시는데 효과를 못 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진한 참다한 홍삼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왜 홍삼이나 산삼 광고 보시면 우리는 사포닌 성분이 저쪽보다 10배가 많다, 뭐 100배가 많다 그런 광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의 40%가 홍삼의 그 좋은 사포닌 성분을 흡수를 못한대요. 아, 그러면 아무리 높으면 뭐해요? 아무리 비싼 홍삼 드시면 뭐해요? 흡수가 안 되는데. 저희 참다한 홍삼은 아까 갈아 만들었다 그랬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특허 기술을 가진 초미세분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포닌을 잘 분해하시는 분이든 사포닌을 분해 못하시는 분이든 모두 홍삼의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홍삼 제품에는 없는 흡수력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요, 참다한 홍삼은요, 더 진하게 보이려고 색소 같은 거 있죠?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진하니까요. 여러분, 홍삼만큼은 정말 좋은 거 드셔야 합니다. 참다한 홍삼으로 진짜 홍삼을 경험해 보세요. 자, 많은 어머님들은 정말 우리 아이에게 그 좋은 홍삼 한번 먹이고 싶은데 어떤 홍삼 먹일까?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겨우 골랐는데 이번에는요, 아이가 안 먹는데요. 사실 아이가 홍삼 좋아할 순 없잖아요. 쓰고 맛없는데. 그러니 비싸게 겨우 고른 어머니의 속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아이들 입맛에 맞는 홍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맛있게 하지만 굉장히 달게 만드는데 이거 절대 아이에게 좋은 홍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참다한 홍삼 홈퀴즈입니다. 저희는요, 입맛에는 좋은데 몸에 안 좋은 그런 첨가물 다 빼고요. 그 대신 배 농축액, 딸기 농축액, 블루베리 농축액, 퀴노아 베아바라 분말 등으로 정말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은 것만 넣었습니다. 아이는요, 정말 1년, 2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분도 달라요. 저희 참다한 홈퀴즈는요, 1살부터 13살까지를 무려 4단계로 나눴습니다. 1살부터 2살까지는 아이스토리를 먹이세요. 자, 이거는 2살부터 5살까지 먹는 홈퀴즈 1단계 베이비. 여기는 초유 성분까지 들어가 있고요. 6살부터 9살까지 먹는 거는 홈퀴즈 2단계 더클아이. 한참 키가 클 때죠. 성장 발육에 좋은 식물성 칼슘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10살에서부터 13살까지 공부 열심히 할 때죠. 더클 IQ.
머리에 좋은 등푸른 생선의 지방에 함유된 EPA나 DHA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대단하죠. 연령에 맞는 맞춤형 참다한 홍삼홍 퀴즈. 우리 아이들에게 딴 건 몰라도요, 정말 나이에 꼭 맞는, 그리고 그 나이에 꼭 필요한 홍삼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홍삼만큼은요, 참 좋은 걸 드셔야 합니다.